Welcome everyone to sunny Las Vegas, Nevada. Skies are clear and preparations are well underway for CES 2024. Hyundai자동차는 CES 2024에서 Is Everywhere라는 주제로 수소 에너지는 물론 소프트웨어, AI를 통해 인간 중심 삶의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생산 단계 테이블에서는 P2H와 W2H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과 그린 수소, 공정 등 자원 순환형 수소 생산 기술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P2H는 재활용할 수 없는 테플라스틱, 오염된 플라스틱 및 비닐 폐기물을 녹여 깨끗한 수소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인데, 이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개발한 액화 기술과 세계적인 석유 및 가스 회사인 셀의 가스화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W2H는 유기 폐기물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변환하는 프로세스입니다. HTWO 그리드 미디어 테이블 옆에 전시된 W2H 프로세스 다이오라마는 바이오가스 수집부터 수소 생산, 탄소 포집 및 수소 충전소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 SDX로의 확장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선보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의 전기전자 아키텍처는 차량의 카메라, 레이더 및 센서가 주행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차량에 내장된 고성능 차량용 컴퓨터인 통합 컨트롤러를 통해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작동 프레임워크 및 기능 구조를 보여줍니다. 슈퍼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슈퍼널 SA2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EV톨 기체로, 기체는 총 8개의 로터가 장착된 주날개와 슈퍼널 로고를 본뜬 V자 꼬리날개, 현대자동차 그룹의 디자인 철학이 녹아든 승객 탑승 공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AI를 접목한 개인 맞춤형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큐레이트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다이스는 3면이 둘러싸인 디스플레이를 통해 더욱 몰입감 있는 모바일 경험이 가능합니다. 스페이스 모빌리티는 승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적화된 공간과 적응형 좌석을 제공하며 편안한 탑승 높이 조절을 통해 휠체어 사용자 및 반려동물을 지원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한 물류 상하역 로봇 스트레치도 전시했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물류 운영을 위한 자율 로봇으로 주로 창고 내적재된 트레일러와 선적 컨테이너를 비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CES 2024 현대자동차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약진아는 현대자동차의 행보가 눈에 띄네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